안녕하세요, 눈중입니다. 오늘은 레노버의 프리미엄 노트북 브랜드인 요가의 세 가지 노트북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겉모습만 보셔도 딱 다른 제품이다라는 게 딱 눈에 띄는데, 실제 스펙과 특장점 그리고 제가 벤치마크한 자료들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 세 개 모델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델은 뭔지 오늘 한번 골라드리도록 할게요. 글로벌 1위 PC 브랜드 레노버. 다양한 라인이 콸콸콸. 레노버의 요가 라인업은 3년 워런티와 1년 고객과실 무상보증 서비스 제공이 매력적이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스펙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요가 슬림 7i 카본 모델은 11세대 인텔 코어 i5,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는 LPDDR4X 4266MHz 8기가, 16기가 모델 두 개로 나뉘고요. 디스플레이는 13.3형 16대 10 비율의 QHD 플러스의 상도를 가지고 있고, sRGB 색역을 지원하는 데다가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최대 300니트 밝기의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모델인 요가 7i는 프로세서는 카본 모델하고 동일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 메모리는 DDR4 3200MHz 8기가 16기가 모델로 나옵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는 14, 15형 두 개 모델로 나뉘고요. Full HD 해상도에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고 sRGB 색역을 지원하는 데다가 300니트 밝기, 500니트 밝기 모델로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요가 듀엣 7 모델은 10세대 인텔 코어 i5,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는 그거에 맞춰서 DDR4 2666MHz 8기가 16기가 모델로 나뉘고요. 디스플레이는 13형 2K 2160에 1350 해상도인데, 좀 약간 특이한 해상도죠? 거기에 터치스크린을 지원하고 sRGB 색역을 지원하는 데다가 최대 45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세 가지 스펙만 들으셔도 세 가지 모델이 확실히 차이점이 있어 보이죠? 그 중에 이제 세부적인 기능들과 스펙들, 첫 번째 모델인 요가 슬림 7i 카본 모델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아까 디스플레이 스펙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그게 맞는지 측정도 해봤습니다. 거기서 색역 같은 경우는 sRGB 기준 98.4%를 지원하고, 최대 밝기는 296 칸델라 매 제곱미터로 측정이 돼서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제품 스펙에 나와있는 대로를 그대로 충족을 했고요.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최대 1TB의 NVMe SSD가 탑재가 돼 있는데, 제품명은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삼성의 PM981A가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PM981A 성능이 어떤지는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기 때문에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벼워요. 이 제품 이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카본이 들어있습니다. 카본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제품 어딘가에 카본 파이버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인데, 어디에 들어갔냐면 상판에 카본 파이버를 여러 겹 겹쳐가지고 이 하얀색 도료를 뿌린 다음에 제작을 했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을 해서 무게 자체를 굉장히 낮추고, 지금 도료 자체가 무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 방지가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이거를 지금 테스트한다고 엄청나게 손으로 막 문대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문이 뭐 거의 안 보이죠? 그리고 무게가 가벼운데, 그러면 무게가 얼마나 가볍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측정된 걸로는 968g이 나오는데, 스펙상으로는 966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kg도 안 되니까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밀스펙 810G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뭐다? 튼튼하다. 던지고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노트북이 뭐 부셔지지 않고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율 자체가 16대 9가 아니라 16대 10 비율로 세로로 조금 더 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게임들이 비율이 16대 9 비율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데, 작업을 할 때는 16대 10 비율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편해요. 특히 프리미어 같은 걸로 편집 작업을 할 때 위로 더 긴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면은 프리뷰 사이즈도 커지고 트랙 사이즈도 위로 더 키워가지고 좀 더 넓게 해서 많은 소스들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16대 10 비율 디스플레이를 훨씬 더 선호를 해요. 그리고 힌지가 이렇게 180도로 접힙니다.
근데 뭐 힌지 180도로 휘어지는 게 일상생활에 쓸 일이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쓸 일 있어요. 특히 컴퓨터를 거치해 놓고 사용할 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치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고정을 해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은 거치대, 모니터의 높이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치대에다가 장착해 놓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한 이 정도까지밖에 각도가 안 틀어지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작업하면 디스플레이를 정면으로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180도까지 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눈에 맞는 각도로 모니터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일어서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각도를 휘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0도 휘어지는 힌지가 엄청나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써보시면 생각보다 쓸 데가 많다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여기까지 요가 슬림 7i 카본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로 요 모델 요가 7i 모델입니다. 이 제품도 디스플레이 측정을 진행을 해봤는데 sRGB 기준 95.9%를 지원하고 최대 밝기가 510 칸델라베 제곱미터로 측정이 돼서 스펙하고 거의 근사하게 측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장장치 같은 경우도 카본 모델하고 동일하게 삼성의 PM981A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하면은 180도 힌지가 아니라 360도로 돌아가는 트윈원 모델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트윈원 모델답게 당연히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탑재가 돼 있고 펜도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 펜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충전 방식이 아니고 배터리를 넣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없는데 만일에 전원이 나가거나 했을 때는 바로바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건 있겠지만 여튼 펜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문인식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문인식만으로 간편하게 컴퓨터를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보시면 풀사이즈 키보드가 탑재가 돼 있는데 이거는 15형 모델만 이런 거고 14형 모델은 풀사이즈가 아닌 키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쓰시는 분들 중에 이 전면 카메라를 스티커 같은 걸로 가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PC용 웹캠들 같은 경우는 그 커버 가림막 같은 게 있는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가려두면은 아 확실하게 내가 화면이 노출될 리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노트북은 보통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모델은 하드웨어적으로 이 웹캠을 가릴 수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캠을 사용할 일이 아예 없을 때는 이걸 커버를 가리고 다니면은 절대 캠으로 내 개인정보가 노출당할 일은 없겠죠. 여기까지 요가 7i 모델에 관해서 조금 알려드렸는데 이 두 모델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진짜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글랜스 바이 미러 매트릭스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뭐냐면 여기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 눈이 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지 인식한 다음에 내가 이 화면을 안 보고 있다 그럴 때는 화면에 블러 처리하는 기능도 있고요. 내가 이 화면을 열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뭐 화장실 갈 일이 생겼거나 뭐 전화통화 할 일이 생겨서 잠시 자리를 떴다 그럴 때 이 친구가 그것도 인식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잠금을 하거나 그런 기능도 있어요. 특히 카페 같은 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그런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 이건 진짜 신기했던 게 내가 컴퓨터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다른 사람이 이 화면을 보면은 그걸 화면에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밖에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는 같은데 뭔가 좀 찝찝하다. 근데 알려줄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뒤를 직접 돌아보는 거 빼고는 여기서는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이 화면을 마음대로 보는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이 컴퓨터 사용하고 있을 때 조금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 안으로 막 이렇게 약간 거북목이 돼가지고 자세 안 좋게 그것도 이 친구가 확인을 해서 알려줘요. 지금 자세가 굉장히 안 좋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라 해서 알림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을 한 대만 쓸 때 말고 외부 디스플레이를 연결을 했을 때 아까 전에 첫 번째 말했던 다른 데를 보고 있을 때 그려지는 기능하고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외부 모니터를 보고 있을 때는 이 화면을 흐리게 하고 이 화면을 보고 있을 때는 외부 모니터 화면을 흐리게 하고 그런 기능도 있고 이 화면에서 사용하던 컨텐츠를 이쪽 화면을 보는 순간 이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 자체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데 실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나중에 한번 구매하시면 사용을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인텔 EVO 플랫폼 인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는 당연히 11세대 인텔 코어 i5나 i7 프로세서가 탑재가 돼 있고요. Wi-Fi 6랑 썬더볼트 4도 지원을 하고 절전 모드에서 이렇게 하면 지금 화면 바로 켜졌죠? 이 친구도 지금 절전 모드죠?
이렇게 화면이 바로 켜졌죠? 이런 식으로 절전 모드에서 바로 깨어나는 레노버에서 명명하기로는 플립 2 부트라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엄청나게 오래 가요. 슬림 7i 카본 같은 경우는 50W시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최대 15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7i 같은 경우는 71W시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최대 16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거기다 몇 분 충전해서 몇 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고속 충전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대한 걱정은 딱히 뭐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요 두 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가 듀엣 7 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모델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sRGB 기준 94.6%를 지원하고 최대 밝기가 458칸델라 매제곱미터가 나와서 이 친구도 스펙에 맞게 잘 제품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장장치 같은 경우가 이 친구는 좀 특이하게 삼성의 PM991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991이라는 모델을 보고 981 후속이 991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그 후속 버전이 아니고 아예 다른 라인업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제품의 특징은 DRAM-less SSD입니다. 근데 DRAM-less SSD라고 하면은 좀 성능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제품 측정한 크리스탈 디스크 벤치마크 자료하고 더티 테스트 자료 두 개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2-in-1 제품인데 키보드가 떨어지는 2-in-1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거의 윈도우 되는 태블릿 같은 느낌의 2-in-1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무게가 굉장히 지금 들었을 때 가벼운데 이 본체만 무게가 797g이 나오고요. 키보드를 장착했을 때 무게가 1.17k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사용하든 키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든 간에 두 개 다 굉장히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두께 자체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휴대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펜입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여기 달려있는 이 펜하고 뭐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이 친구는 USB-C 타입 충전을 지원을 하고요.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탑재가 돼 있어요. 여기서 레노버 펜 세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 세팅으로 사용하시면 상단 펜 버튼이 마이크로소프트 화이트보드 되어서 이 상단 버튼을 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뜨죠? 뭐 여기서 펜 이용해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도 쓸 수가 있고 뭐 여러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펜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를 누르시면 뭔가 뭐 기능이 없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뭔가 뜹니다. 컬러킹이라고 뭐가 뜨는데 이걸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 뒤에가 센서예요. 이렇게 되시면은 이 색깔이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 RGB로 측정을 할 수도 있고 헥스 코드 같은 걸 측정을 해서 그냥 코드를 바로 따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요것도 측정을 하면은 A4, A89D 요거 색깔 이렇게 측정을 하면 704DOF 뭐 이런 식으로 색상들을 측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겠죠. 그리고 이 키보드가 이렇게도 키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거를 뗀 상태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뗀 상태로 오른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오프 돼 있죠? 온을 하시고 나서 페어링이 됐죠? 그럼 이걸 떼놓은 상태로도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트랙패드도 다 지원을 하고 이거를 여기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블루투스 키보드들처럼 페어링을 해가지고 다른 장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D카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용량을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SD카드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가 7i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펜 홀더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걸 USB 포트에다가 꼽혀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펜 보관을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만일에 밑에 키보드를 사용을 안 하면은 이 키보드 하단이 자석이어가지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달리긴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키보드를 같이 들고 다닌다고 하면은 딴 데 옆이나 이런 데는 붙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따로 좀 보관을 해서 다녀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일단 뭐 태블릿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말고 세로 모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가로 모드로 되고 세로 모드 이렇게 되고 이 친구가 여기 뒤편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혹시나 싶어서 카메라 앱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시면 후면 카메라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죠.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윈도우에서 전 후면 카메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가지고 아 이게 설마 싶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윈도우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스펙과 좀 특장점을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실제 성능이겠죠? 실제 성능 같은 경우도 측정을 해봤는데 CPU 성능을 알 수 있는 시네벤치 R23 테스트에서는 7i 제품이 가장 성능이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카본, 그 다음이 듀엣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같은 경우는 두 개 모델 모두 리그 오브 레전드 자체는 무난하게 60프레임 넘게 뽑으면서 가능했고 오버워치 같은 경우도 낮은 옵션에서 렌더링 스케일만 조금 낮춰서 세팅을 하시면은 그래도 게임 플레이 가능한 정도는 됐습니다. 뭐 나머지 더 고사양 게임은 당연히 내장 그래픽 모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게임들은 당연히 더 원활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7i 슬림 카본 모델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더 높은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도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온 걸 보면 실제 게이밍 성능도 이쪽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아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듀엣 7 모델 같은 경우는 11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부터 내장 그래픽 성능이 훨씬 더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오래 나는 거고 10세대까지는 내장 그래픽 성능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지금 테스트했던 이 모델이 i5 모델이기 때문에 특히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 자체도 옵션 타협을 하지 않고는 플레이하기 힘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옵션을 타협을 하신다면은 롤 정도는 돌릴 수는 있다. 근데 뭐 권장은 드리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레노버의 요가의 세 가지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이 세 개 제품을 어떤 분들이 구매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면 게이밍 성능을 가장 우선시 두는 데다가 휴대성도 좋고 가장 최신의 폼팩터까지 원하신다면 요 요가 슬림 7i 카본 제품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대화면에 디스플레이에다가 게임도 적당히 하고 비즈니스적인 업무도 반반 좀 사용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요 요가 7i 모델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휴대성도 원하고 태블릿 같이도 써보고 싶고 컴퓨터로도 쓰고 싶고 난 좀 더 다양한 활용성을 원한다 그리고 요 색깔을 찍는 요 펜을 진짜 꼭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듀엣 7 요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거 말고도 조금 더 상세한 스펙을 보고 싶고 제품 구매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레노버.com에 가시면은 좀 더 상세한 스펙과 제품도 여러 가지 분류로 해가지고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정보를 보시고 구매하시고 싶으면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